전문가로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을 열은 거라고 그랬어요. 한 계단을 뛴 겁니다. 바이러스는 현재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를 대중소 분류로 할 때 따라 몇 개냐고 하겠지만 대개 크게 보면 현재도 60개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돌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60개가 다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 59개의 바이러스는 기존의 백신과 치료제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공 거라는 거 하나가 커버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실험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죠. 꽤 많은 백신들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치료제나 백신은요, 1세대로 가다가 바이러스가 나면 2세대 백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2세대 치료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갈 겁니다. 1세대가 끝이 아니면 2세대를 갈 거고, 2세대가 끝이 아니면 3세대를 갈 거고, 3세대가 끝이 아니면 4세대를 갈 거예요. 개발하는 데는 3개월이면 다 개발합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회사에서는. 그거를 놓고 확인을 하는데 뭐 6개월이 걸릴지 9개월일지 걸릴지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자국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단기술, 치료기술 그리고 후발로 예방 백신 기술이 따라가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을 변이와 관련되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새벽에 3시간 회의하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1세대 가지고 안 되면 2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 있는 회장으로서 국민들과 전 세계에 제가 약속 삼아 할 수 있는 거는 멈추지 않고 가겠다.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기는가 싸워보겠다. 그래서 바이러스한테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따라서 솔루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다른 제약회사 회장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제약회사 목을 할 거고 의료진들은 의료진의 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좀 더 희망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희망하고는 길지 않은 시간에 이 공포에서 전 세계가 빠져나기를 바랍니다.